안녕하세요, 유정우입니다. 호아마트홀에서 상영하는 네트 오페라 온스크린에 참여하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자, 이제 5월에 감상하실 작품은 푸치니의 아주 그 걸작 오페라인 서부의 아가씨인데요. 서부의 아가씨라는 작품, 참 오페라에서는 드문 소재를 다루고 있는 그런 작품입니다. 바로 서부 시대를 다루고 있는, 어떻게 보면 오페라의 웨스턴이라고 하는 그런 아주 독특한 작품입니다. 푸치니는 이 전작으로서는 그 일본 이 개항 초기에 나가사키를 소재로 이 게이샤와 그리고 미 해군 장교의 아주 그 비극적인 사랑을 다룬 나비 부인이라는 작품을 공연을 했었죠. 푸치니의 나비 부인이 이제 뉴욕 메트로폴리탄 오페라에 공연이 되게 된 그것을 계기로 푸치니는 뉴욕을 방문하게 됩니다. 뉴욕을 방문한 김에 연극을 한편 보게 되는데요. 나비 부인의 원작 연극을 집필했던 극작가인 데이빗 벨라스코의 신작 연극을 보게 됩니다. 바로 그 작품이 황금빛 서부의 아가씨라는 작품이었는데요. 이 작품을 보고 난 푸치니, 상당히 그 당시에 또 이국 취미에 이렇게 심취해 있던 푸치니로서는 이런 신선한 소재를 오페라로 만들고 싶다라고 의견을 피력하게 됩니다. 그리고 뉴욕 메트로폴리탄 오페라의 위촉을 받아서 만든 새 작품, 1910년에 뉴욕 메트로폴리탄 오페라에서 초연되게 되는 작품이 바로 서부의 아가씨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탈리아 말로 이렇게 공연을 하고 또 이탈리아 작곡가, 이탈리아 대본가가 만든 이탈리아 오페라지만 서부를 소재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이탈리아 사람들이 만든 서부극인 마카로니 웨스턴이라고 볼 수 있는 그런 작품인데요. 이 작품은 사실 그 푸치니의 이전 작품들에 비해서 훨씬 드라마가 강조되는 그런 작품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오페라에 있어서 노래와 연극의 구분이 점차 없어지고 노래 속에 연극이 녹아있고 연극 속에 노래가 담겨서 진행이 되는, 그래서 레치타티보나 아리아 이런 것들이 구분이 명확해지지 않는 그런 작품으로 발전이 되게 됩니다. 이 워낙에 이 작품 자체가 이 웨스턴을 배경으로 하고 있고 또 뉴욕 메트로폴리탄에서 초연됐던 작품이기 때문에 이 오페라에 있어서 뉴욕 메트로폴리탄 오페라는 거의 원조격인 곳이기 때문에 이 오페라는 메트에서는 굉장히 오히려 유럽 쪽에서보다도 더 인기 있는 그런 작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 내용을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전체 오페라는 3막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 막은 이 19세기 중반 1850-60년대의 골드러시 황금광시대에 이 꿈을 찾아 그리고 일확천금을 찾아 서부로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던 그 시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의 어느 산골에 광산 마을인데요. 이 마을에는 폴카라는 술집이 있습니다. 폴카라는 술집에는 아주 젊은 여주인 미니라는 여인이 있는데요. 이 여인은 뭐 그렇게 배움이 많은 그런 여인은 아니지만 굉장히 그 리더십이 있는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이 서부의 금을 찾아 모인 이 불쌍한 가난한 남자들, 이 남자들에게 있어서는 누이이기도 하고 또 연인이기도 하고 어머니이기도 한 그런 굉장히 정신적인 지주라고 볼 수 있는 그런 여인이죠. 자, 그런 가운데 잭 랜스라는 보안관이 등장합니다. 아주 그 등장인물들도 서부 영화스러운 그런 인물들인데요. 잭 랜스, 이 바리톤 배역이 등장을 하는데 잭 랜스 역시 이 서부로 온 사람인데 원래 가정이 있던 사람이지만 이 가정이 깨지고 그리고 서부로 온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보안관이지만 거의 그 카드놀이, 도박 중독자와 같은 그런 사람인데요. 최근 굉장히 신경이 날카로워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광산 마을에 최근에 출몰하고 있는 도둑대, 도적들이 점점 이 마을로 가까워오고 있다는 걸 알고는 그들을 잡기 위해서 굉장히 신경이 예민해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 가운데 낯선 사나이가 등장을 합니다. 딕 존슨이라는 사내인데요. 주인공 테너 배역이죠. 이 딕 존슨은 세크라멘토에서 온 남자다라고 자기를 소개하고 그러면서 옛날에 미니하고 한번 만났던 인연을 빌미로
미니하고 굉장히 친밀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잭 랜스는 조금 경계하기 시작하죠. 그리고 물론 모든 광부들도 마을에 나타난 낯선 남자를 경계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사실 이 딕 존슨의 정체는 바로 잭 랜스가 굉장히 경계하고 있는 멕시코계 갱단, 이 도둑대의 어떤 그 두목이었던 거죠. 원래 이름은 스페인어로 라메레스라는 그런 도둑대의 보스입니다. 이 딕 존슨이 온 이유는 바로 이 미니의 폴카라는 술집에 모든 광부들이 자기들의 전재산인 금을 맡겨놓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거죠. 그러니까 그걸 털러 왔는데 미니의 그 순수한 어떤 그런 마음에 딕 존슨은 감동하게 됩니다. 이제 사실은 딕 존슨이 금을 훔치려고 이렇게 계획하고 있는 동안에 그런 계획을 알 리가 없는 미니가 등장해서 만약에 누군가가 이 광부들의 불쌍한 광부들의 금을 훔쳐가려고 한다면 나는 내 목숨을 바쳐서라도 지키겠다. 그 마음에 감동한 딕 존슨은 나는 일단 떠나야 되겠고 떠나기 전에 한번 다시 만나자. 작별 인사를 해야 되니까 만나자라고 하니까 미니가 오늘 밤 이 술집이 끝난 뒤에 내 오두막으로 오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무대는 2막에 가면 미니의 오두막으로 옮겨가게 되죠. 딕 존슨이 약속대로 이 미니에게 옵니다. 그래서 미니와 함께 차를 나누면서 아주 그 다정한 대화를 나누는데요. 그러다가 결국 딕 존슨과 미니는 키스를 하게 됩니다. 근데 이 순진한 여인 미니에게 그것은 첫 키스였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두 사람은 아름다운 사랑의 이중창을 부르게 되는데 그때 갑자기 마을 사람들이 그 잭 랜스 보안관의 인도로 막 시끄럽게 미니의 오두막에 오죠. 미니는 딕 존슨을 잠시 숨기고는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지금 도둑대를 추적하다가 딕 존슨의 정체를 알게 됐다. 바로 도둑대의 두목인 이 라메레스가 딕 존슨이다. 그러니까 그는 가짜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정체를 이야기해 주게 됩니다. 결국 그 딕 존슨의 정체를 알게 된 미니는 화를 내고 딕 존슨 역시 미니의 오두막을 빠져나가는 그 틈에 갑자기 밖에서 총성이 들립니다. 이 밖에서 잠복하고 있던 잭 랜스가 딕 존슨을 총으로 쏜 것이죠. 부상을 입은 딕 존슨은 오두막으로 다시 들어가게 되고 황급히 미니는 딕 존슨을 이 다락에 천정에 밑에 있는 다락에다가 숨기게 됩니다. 잭 랜스가 오두막에 다시 와가지고는 딕 존슨이 어디 갔냐 찾으니까 미니는 시침을 떼죠. 그러면서 딕 존슨이 어디 있는지 찾던 잭 랜스는 결국 찾지 못하고 떠나게 됩니다. 떠나려고 하는데 갑자기 천정에서 피가 떨어져서 잭 랜스 보안관의 손 위에 묻게 되죠. 바로 천정에 딕 존슨이 피를 흘리며 숨겨져 있는 것을 잭 랜스가 알게 되고 다락방으로 올라가서 딕 존슨을 끌어내립니다. 체포하겠다고 하는 이 잭 랜스, 미니는 그 앞을 막아서면서 마지막으로 도박을 걸죠. 인생을 건 도박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잭 랜스 보안관이 워낙 도박을 좋아하니까 나는 딕 존슨을 지키겠다. 그렇지만 당신이 도박을 좋아하니까 우리 딕 존슨의 목숨을 걸고 도박을 하자. 카드놀이를 해서 이기는 사람이 만약에 잭 랜스가 이기면 딕 존슨을 체포해가고 그리고 미니가 이기게 되면 체포하지 말고 포기하고 가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카드 놀이가 계속 진행이 되면서 3판 양승을 하기로 되어 있는데요. 한 판씩 이 잭 랜스 보안관과 미니가 이기게 됩니다. 이제 마지막 판이 남았는데 미니의 입장에서는 패를 보니까 이길 것 같지 않습니다. 그래서 속임수를 쓰게 되죠. 갑자기 현기증이 난다면서 물을 좀 가져다 달라고 랜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잭 랜스가 물을 가지러 간 사이 미니는 카드를 바꿔치기 해서 결국 카드 놀이를 승리하게 되죠. 그렇게 되니까 잭 랜스는 꺼림칙하지만 어쩔 수 없이 약속이니까 이 깨끗하게 딕 존슨을 포기하고 오두막을 떠나갑니다. 결국 이 미니는 카드 놀이의 속임수를 통해서 이 자기의 연인 딕 존슨,
실체는 도둑대 두목인 라메레스를 구해내게 된 거죠. 그래서 딕 존슨은 구사일생으로 도망을 갑니다만 산막에서 결국은 이 광부들과 잭 랜스에게 다시 잡혀옵니다. 그래서 이 딕 존슨은 이 사람들에게 이야기하죠. 내가 마지막 부탁이 있습니다. 죽음을 맞기 전에 미니에게는 절대 내가 잡혀서 이 자리에서 이 교수형을 당했다는 얘기를 전해주지 말고 내가 멀리 떠나가서 잘 살고 있다고 전해주십시오. 테너의 이 아주 애절한 아리아를 부르게 되죠. 그리고 교수형이 집행되려는 찰나 갑자기 미니가 달려옵니다. 잭 랜스는 빨리 교수형을 집행하라. 그리고 광부들은 우물쭈물하는 가운데 미니가 광부들을 위협하면서 만약에 딕 존슨을 죽이면 가만히 있지 않겠다라고 위협을 합니다. 그러면서 미니는 광부들에게 하나씩 다가가서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당신이 아플 때 옆에서 보살펴주지 않았느냐. 그리고 당신의 고향 이야기를 들어주지 않았느냐. 광부 하나하나의 추억들을 다 이렇게 되살려내면서 결국은 광부들의 마음을 감동시키게 되죠. 광부들은 비록 딕 존슨이 나쁜 도둑대 두목이지만 그래도 미니가 사랑하는 남자이기 때문에 우리는 미니를 거역할 수 없다. 우리가 미니에게 받은 은혜가 얼마나 많으냐라면서 이 딕 존슨을 결국은 풀어주게 되죠. 사실 2막에서 딕 존슨은 자기가 도둑대 두목이 될 수밖에 없었던 자초지종을 이야기하긴 합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 모든 그 도둑대 이 부하들과 가족들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는 부득이 자기가 보스가 되지 않을 수 없었다. 뭐 어떻게 보면 딕 존슨에게 면죄부를 주는 그런 전제를 깔아놓는데요. 그러면서 결국 딕 존슨과 미니는 이 많은 광부들의 전송을 받으면서 캘리포니아의 안녕을 외치면서 이 그런 그 메아리가 아련하게 울려 퍼지면서 오페라는 끝이 납니다. 사실 그 이 오페라의 마지막 부분은 굉장히 감동적인데요. 이 남겨진 광부들, 사실 이 사람들도 굉장히 불쌍한 사람들이고 이 남겨진 광부들과 떠나가는 이 딕 존슨과 미니의 안녕 캘리포니아. 이 장면에서 우리가 서부 영화의 마지막 장면에서 느끼는 아주 쓸쓸한 그런 페이소스 이런 것들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작품입니다. 아주 뚜렷한 아리아가 들리지 않기 때문에 드라마에 집중해서 이렇게 보시다 보면은 서부 영화와 같은 그런 몰입을 하실 수 있는 작품인데요. 이 오페라에 등장하는 그 주인공의 면면 매우 화려합니다. 가장 중요한 여주인공 미니, 아주 그 억척스러운 서부의 여인인 미니 역할로는 미국이 자랑하는 최고의 드라마틱 소프라노 데보라 보이트가 등장을 합니다. 데보라 보이트는 뭐 미국 출신의 소프라노로서 굉장히 그 강력한 드라마틱한 역할들 바그너라든지 리하르트 슈트라우스 같은 작품에서 굉장히 높은 평가를 받고 있는 가수인데요. 또 역시 푸치니 굉장히 성격적이고 드라마틱한 목소리를 내야 되는 이 미니 역할에 아주 저격인 현존 최고의 미니 역할 가수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연인인 딕 존슨 이 도둑대 두목 라미레스 역에는 이탈리아 출신의 세계적인 드라마틱 테너로서 메트로폴리탄에서도 아주 사랑받는 스타죠. 마르첼로 조르다니가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주 또 성격적인 보안관 바리톤 배역인 잭 랜스 역에는 이탈리아 태생의 바리톤인 루치오 갈로가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루치오 갈로는 유럽과 미국에서 이 잭 랜스 역할로 요즘 가장 또 높은 평가를 받고 있는 그런 가수이기도 하고요. 연출은 왕년에 최고의 드라마틱 테너였던 그 황금의 트럼펫이라는 별명으로 불렸던 마리오 델 모나코의 아들인 세계적인 연출가 잔 카를로 델 모나코의 연출로 무대가 올려집니다. 아주 고전적이고 오래된 연출이고요. 중요한 등장인물들, 특히 딕 존슨이 등장할 때는 실제로 말을 타고 등장하기 때문에 아주 그 눈여겨보실 만한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오페라계의 마카로니 웨스턴, 서부의 아가씨 함께 즐겨주시죠.